안녕하세요. 하루트입니다. 아, 저희 드디어 플라이노트 1기 학생들 중에 또 한 명의 합격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사에 입사하신 저희 플라이노트 1기 멤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솔직히 전 너무 기뻐요. 지난번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기 학생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제주 항공으로 가셨어요. 두 번째 합격생 에어로케이 이번에 합격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플라이노트랑 같이 수업하면서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되셨었어요? 정말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됐었는데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이미지부터 그리고 답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소서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밥을 새가면서 참석해 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항상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플라이노트 1기 멤버들이 지금도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단톡방에 보면 막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그 동기들이 좀 도움이 서로 많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7명 7명이 있는데 정말 그 7명이서 가족과 같이 이제 체험이 뜨면은 아 체험 떴다 그리고 뭐 고민 있으면 정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정말 오랜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같은 꿈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돈독한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리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뭐 알고 사실 이 멤버가 구성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일곱 분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케미가 성격은 다 다른데 서로 너무 화합이 잘 돼가지고 야 우리가 또 약간 다 좋은 일 하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에어로케이 혹시 면접 보실 때 좀 독특했던 점 이런 거 있었어요? 우선 저희 에어로케이는 1차 면접을 토론 면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상에 이제 거의 이제 원으로 면접 지원자들이 앉아서 한 주제를 가지고 약 15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토론 면접에서 저희 팀 소개와 그리고 마지막 최종 발언자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요. 토론 면접은 사실 외학생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에어로케이가 독특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2차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2차 면접은 그냥 일반 항공사와 같이 이제 정말 면접관님들이 그냥 질문을 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한 4개 정도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제 생각보다? 네. 좀 이상적인 거였어요? 아니면 아 이건 너무 독특하다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냥 정말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봤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승무원을 준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의 답변을 준비하면 대부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정말 너무 저도 뿌듯했네. 이제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희 멤버 중에 계속 합격자가 나올 걸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에어로케이에 합격하신 플라이노트 1기 저희 멤버 한 분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